자, 그래, 이거 수업 마치시고 복습하러 어디로 가십니까? 네? 어디로 가세요? 그래. 아니, 이게 복습을 해야지 어떻게든 간에. 이게 넘어갈 거 아니겠어요? 네? 나중에 언제 아쉬움이 많이 남으시냐면 시험장에 가서 문제지를 받았을 때. 그죠? 약간 긴장하면서 펼쳤을 거 아니에요. 풀다 보니까 전혀 또 못 풀겠는 건 아닌 거예요. 아는 것도 꽤 되는 것 같아요. 개수를 헤아렸더니 20개도 되는 것 같아요. 반을 맞춘 거잖아요. 그런데 4개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선가 4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민법도 4개가 부족한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얘도 4개가 부족한 것 같고 이러면 큰일 난다고요. 얘는 계산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는 없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론이라도 어떻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얘는 그 유형적으로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민법이 상대적으로 조금 난이도가 높으면 민법이 찾아온다고요. 두 개만 꿔달라고. 그렇죠? 그럴 때 두 개를 꿔줄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애가 얘란 말이에요. 그죠? 에? 근데 애가 밖에서 초인종 누르는데 문 못 열어주고 있으면 그죠? 꿔줄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걔도 삐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가가지고 다시 거꾸로 가서 꿔달라 그러면 걔가 꿔주겠냐고요. 안 꿔주지. 조금만 더 하시면 되죠. 자, 여러분들이 쇠랑의 변화 있죠? 얘를 변화를 시키는 거 이게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 쇠랑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은 해당 재화의 뭐가 변해서 예, 가격이 변해서 그죠? 그러면 얘가 변하면 요 쇠랑이 있죠? 쇠랑이 변해요 안 변해요? 얘가 변해서 얘가 어떻게 돼요? 변한다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우신 수요의 변화 있죠? 얘는 요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득이 변했죠? 그렇죠? 얘가 변하면 수요량이 변해요 안 변해요? 얘가 변한다고요. 둘 다. 그죠? 근데 그 변화되는 거를 그림에서 확인해 보면 여기 우리가 뭐 쓰기로 했어요? 얘가 변해서 얘가 변하는 것 있죠? 그걸 우리가 용어상에서 수요량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 곡선이 하나 그려져 있죠? 예, 여기서 얘가 변하는 거예요. 뭐가? 가격이. 가격이 변해서 얘가 변하는 거라고요. 양이. 그걸 우리가 용어상에서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있는 수요의 변화라는 게 있죠. 얘 여기다 뭐 썼어요? 얘가 아닌 거예요. 가격이 아니네. 걔가 변해서 얘가 변한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변했는데 이 가격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이 선에서는 변화를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얘를 이동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변화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 가격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변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무슨 변화? 수의 변화는. 그러니까 2번 문제가 기출이잖아요. 기출해 보시면은 5번 지문에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수의량을 변화시키면 수요 곡선이 좌측 또는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게 답인 거예요.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니까. 가격이 변하면 어디서? 이 곡선 상에서 변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수요량이 변하고 수요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출제하는 거예요. 기본으로. 예, 그래서 그 내용을 구별할 수 있으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4번 문제를 보시면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아파트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걸 물어봤죠. 예. 그러면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곡선을 이동시켰다는 얘기는 해당 재화의 가격은 아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자, 소비자들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죠.
대체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재화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 다음에 보완재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그것도 역시 수요를 어떻게 돼요?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그럴 때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매수자의 수요가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 수요가 증가하는 거고 사람들이 몇 달 후에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거잖아요.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수요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지금 사면 지금 이후로 시세가 더 떨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할 조짐을 보이면 매수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선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30대에서 어떻게든 간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죠. 앞으로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오르기 전에 사두는 게 합리적 소비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거라고 해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굳이 살 필요 없는 거죠. 더 기다렸다가 바닥을 찍을 때 사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부의 정책도 부동산 정책은 수요하고 뭐가 있을 때 지금 정부의 정책은 이거를 억제하는 정책이라고요. 수요를. 근데 수요를 억제를 했을 때 문제는 얘가 늘어나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밸런스가 맞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게 억제를 하더라도 왜 풍선 효과라고 그러죠. 풍선 이렇게 누르면 빠져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게 또 흩어지거든요. 근데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원활하게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그러면 수요가 분산이 되고 특정한 지역만 가격이 오르지 않고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얘를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대규모의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밖에 없는데 서울시에서는 선을 긋잖아요.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서울시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과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또 일부 부동산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거. 그러니까 고층 있잖아요. 현재 서울시의 층수가 35층이에요. 35층은 질 수가 없어요. 주거 형태로. 그런데 이제 외국의 경우를 들어서 뉴욕주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1800%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주어지게 되면 그러면 좁은 면적의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그 쉽지 않아요. 그것도 왜 쉽지 않냐면 기본적으로 그 도시에 있는 기반시설은 현재 예전에 그 용량을 기초해서 도로의 어떤 지에서 넓이라든가 이게 다 정해진 건데 좁은 공간에서 건물이 고층화되잖아요. 그러면은 교통량이 늘어나요. 그죠? 교통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지금도 강남의 이 강남대로는 저녁에 퇴근 시간이 되면 주차장이에요. 근데 만약에 잠실이나 이런 데가 재건축, 재개발되면서 고층의 아파트들이 늘어나죠. 그러면 제가 볼 때도 당장 시급한 게 거기 다 밀릴 거라고요. 차량이 더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올린다고 또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교통 인프라가 갖춰져야 돼요. 그게.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지상에서는 더 이상의 공간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서부터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이렇게 소득도 비약적으로 이렇게 늘어날지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여파가 들어오는 거죠. 여파가.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이 안에서 어쨌든 해결책을 찾아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그냥 부동산에 관한 인식이 달라져야 돼요. 소유보다는 이용한다는 개념으로 좀 바뀌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에 가시면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이 모두 몇 개냐고 물어봤죠. 그러면 첫 번째 수요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가 되죠. 건설 노동자 임금의 하락. 예, 이거는 공급 변화 요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수요가 늘어나는 요인이 되죠.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 있죠. 예, 얘는 수요가 늘어난 요인이 돼야 안 돼요. 아파트 가격이니까 가격이 변하면 곡선이 이동하지 않죠. 여기서 변하지. 문제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요인이니까 우측으로 얘가 이동하는 것 있죠. 이렇게 곡선이 이동하는 건 얘가 변한 게 아니라니까요. 가격 말고 다르네. 걔는 해당이 안 되죠. 아파트 가격의 하락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해당 제어라고 그랬죠.
해당 제어라는 게 거기 보면 아파트 시장 그랬잖아요. 그럼 아파트가 해당 제어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곡선이 이동하지 않는다고요. 어디서 변하는 거예요? 예, 이 동일한 곡선에서 변하지. 그렇잖아요. 하여간 한 번은 우리가 진실을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요. 이게 답하고 해설이 있을 때는요. 이게 문제를 집에서 예습하실 때는 조그만 가리개 하나 만들어 갖고 가리고 풀어봐야 돼요. 이렇게 툭툭. 해설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들어와요. 평상시 안 보이는 애들이 같이 들어와요. 오, 나하고 생각이 똑같네. 그럼 아무 적이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실제로 가면 밑에 답하고 해설이 없잖아요. 내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아파트 선호도 증가는 어떻게 돼요? 수요가 늘어나는 요인이 되죠. 예. 네. 대체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자,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가 늘어나야 들이 대체재예요. 그죠?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 있죠. 수요가 감소하는 애 있죠. 뭐예요?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애. 둘 다 대체재라고요. 자, 거기 보시면 이런 얘기잖아요. 대체주택 가격이 하락했죠. 그럼 얘 수요가 늘어나죠. 네? 대체재 가격이 하락할 때 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얘가 여기서 가격이 뭐하면? 상승하죠.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하락하죠. 감소하죠. 같은 방향으로 가는 애들이 대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대체주택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그럼 아파트 수요는 감소한다고요. 그러니까 우측으로 가는 요인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이 표현을 잘 쓴다고요. 가격 하락을. 그러니까 움직이는 방향만 봐도 되잖아요. 그죠? 문제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가는 거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걸 찾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해당이 안 된다고. 대체주택 가격의 하락은 수요를 감소시키니까. 그러면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요인이 있죠. 실질소득 증가, 사회적 인구 증가, 아파트 선호도 증가. 왼쪽이 세 개죠. 오른쪽의 세 개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출제자들이 이런 식의 배열로 출제하는 것도 있어요. 여섯 개 딱 주고 세 개는 맞는 거, 세 개는 틀린 거 이렇게 몰아줄 수가 있다고요. 제가 볼 때는 대체재 보완재 개념도 정리가 확실치 않으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컨디션이 좋거나 여러분이 원하는 지문으로 나오면 맞추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틀린다는 얘기죠. 왜 우리가 저기 학창시절에 왜 수학을 배우면요. 수학을 우리가 풀이를 할 때 그게 공식이 있다고요. 그러면 A공식이 있고 B공식이 있고 만약에 C공식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걸 정리할 때 일단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복잡한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장 맞는 걸 하나 선택해요. 그리고 얘만 갖고 정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학년이 어렸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학년이 높아지면서 문제를 푸는 식이 항상 A 공식으로만 나오지 않아요. B 또는 C가 주든가 아니면 AB와 또는 BC를 결합해서 풀게끔 유도를 하게 되면은 애들이 그다음서부터는 힘든 거예요. 이거를 아주 어렸을 때 이게 개선이 안 돼 있으면 조금 나이가 높아 학년이 높아지면은 이게 절대 수정이 안 되죠. 그러면 아이들이 수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똑같다는 얘기죠. 대체재 보완재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것만 먼저 선택을 해놓고 그거 외에 변형된 게 나오는 걸 거부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내 입맛에 맞춰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출제자 입맛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죠? 실전에서도 이렇게 출제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대체재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대체라는 건 뭐예요? 대체할 수 있는 재화잖아요. 개가 비싸지면 대신 얘를 쓴다는 얘기고 개가 싸지면 개를 더 많이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 소비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재화라는 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올리고당 가격이 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설탕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올리고당 가격이 하락하면 설탕 수요가 줄죠. 왜? 올리고당을 소비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아파트가 있고 단독이 있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뛰면 단독을 더 많이 소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를 더 많이 소비한다는 거예요. 단독의 소비가 줄어들고.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어느 거를 소비하든 우리에게 얻는 효용의 크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단 여기서 우리가 실생활에 보면은 아파트하고 단독이 있으면 사람들이 아파트의 선호도가 좀 높을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이론이니까 재화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냥 아파트하고 단독도 같은 주택이라고 보는 거예요. 가치 차이가 있다 없다. 가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대체재 보완재 관계는 반드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6번에 가시면 특정 주거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수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나열한 것이다. 이 중에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들을 가장 바르게 묶은 걸 물어봤죠. 일단 소득의 증가는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니은을 봤더니 대체재인 빌라의 가격 하락이죠. 예, 빌라가 가격 하락하게 되면 빌라 수요가 더 늘어나죠. 아파트 수요가 줄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소비에 있어서 해당 아파트와 보안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죠. 그러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 왜냐하면 보안관계에 있는 재화는 둘이 같이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태공원 조성하면 수요가 늘어나죠. 해당 지역 가구 수가 증가하면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답이 3번인데 그러면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니은하고 디귿이라고요. 니은하고 디귿에서 대체재하고 보완재의 성격을 아는 사람이면 풀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 거기서 헷갈리면은 답을 못 찾는 거죠. 구별할 수 있으시겠나요? 네. 자, 그러면 뭐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또 해보면 그러면 뒤에 가면은 7번이 있죠. 네, A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할 때 B 부동산 수요는 10% 감소하고요. C 부동산 수요는 5% 증가한다고 그랬죠. 이때 A와 B, A와 C 간의 관계를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A 가격이 상승했죠. 근데 B 수요는 어떻게 돼요? C 수요는? 그러면 화살표 움직임이 같은 애 있죠. 걔가 대체재. 화살표 움직임이 반대로 간 애가 보완재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가 가격이 상승했죠. 그러면 A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줄어요. 줄어들 때 같이 줄어들면 보완재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얘가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얘보다 얘를 더 많이 소비하는 애들이 있죠. 걔네가 대체재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이 지금 화살표가 지금 이걸로 하는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실전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몇 프로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포인트는 상승할 때 수요가 늘어나면 대체재, 줄어들면 무슨 재와 보완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요. 만약에 바늘 가격이 뛰죠. 그럼 바늘 수요가 줄죠. 그러면 실 수요도 줄어들죠. 두 개 같이 써야 되잖아요. 걔네가 보완재라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대체재하고 보완재의 의미는 분명하게 정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해설도 길게 들어가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죠? 근데 우리는 복잡한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도 해야 된다는 얘기. 근데 실전에서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줘요. 충분히 풀 수 있게끔 준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8번에 가시면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죠. 1번에 보면은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되면 수요량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하향으로 이동한다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출제자가 1번에 그거를 유인지문으로 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가격이 뭐 하면 하락한 거하고 가격 하락이 뭐가 됐을 때 예상이 된 건 틀리죠. 가격이 하락한 거는 무슨 변화예요? 네,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예요. 근데 가격 하락의 예상은 이건 수요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얘는
곡선 상에서 이동이 발생하지만 얘는 곡선이 이동하는 거죠. 그죠? 예. 이제 이 문제에도 나왔을 때 틀린 사람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격 하락까지만 보고 넘어간 거예요. 그게.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어이구 이게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되는 걸 못 봤다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그래갖고 그 양반이 결국은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어요. 마지막에 나왔을 때 그 한 문제 구제 받을 게 없냐라고 학원에다가 막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양반이 이것만 실수한 건 아니고 다른 것도 한 세네 개 실수를 했대요. 근데 얘가 더 마음에 남는 거죠. 아픈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에 실수 이런 거 줄이시고 잘 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용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는 어떻게 돼요? 증가해야겠죠? 예. 그럼 3번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대체재인 단독주택의 가격이 상승하죠? 그러면 아파트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니까 우상향, 우측으로 가는 거죠. 그럼 걔가 답이죠. 확실하게 주죠. 이게 실전에서 기출에서 이렇게 썼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체재 보완제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구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4번에 보면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 있죠. 걔는 여기 보시면은 얘가 아니잖아요. 가격 이외 요인이잖아요. 그럼 걔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무슨 변화? 그럼 수요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요인만 갖고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걔가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상향으로 이동한다면 틀리죠.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죠. 구별할 수 있으시겠죠? 예? 그래도 선생님 입장에서는 영 불안불안하군요. 예? 나중에 한번 답하고 해설이 없을 때 한번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죠? 경제 파트만 추려서 쭉 해요. 그때는 오지선 따로 안 줄 거예요. 예? 둘 중에 하나를 초이스라고 드릴 거예요. 이렇게 쭉 해가지고. 주관식도 늘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확실치 않으면 틀릴 테니까. 그죠? 절반이 저기 그 뭐죠? 시험 보기 싫어가지고 선발대로 한 두 분 먼저 오고 나머지 두 분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오늘 시험 보는 거야? 그래서 확인해갖고 올라오거나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시험을 꼭 첫 시간에 보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일단 다 모이면 보는 거예요. 모이면. 예? 예? 아, 다 모일 일이 없다고요? 아, 하긴 요즘 학원마다 로테이션으로 돌아요. 네, 이번 주 나오는 사람, 다음 주 나오는 사람이 틀려요. 고정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로테이션으로 도는 거예요. 순번을 정한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내가 나간다, 다음 주는 네가 나가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하고 해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풀어봐도 될 것 같지만 현실은 안 그래요. 이 문제에 대한 유형과 여기서 정리해야 될 거 이렇게 하는 거를 설명을 들으면서 정리했을 때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가끔가다 학원에 보면요. 7월 달 문제풀이 들어가면 자기가 혼자서 개인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 위험하냐면 본인이 가서 정리하죠. 여기 있는 내용 이상의 것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9월 달에 모의고사 보죠. 동형 모의고사 보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니까 성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의고사 보는 순간에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뭐야? 왜 이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두 달간에. 그리고 본인이 들어갈 때는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열심히 할 것 같잖아요. 그게 느슨해진다고요. 그게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죠? 마음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왜 2차 버리고 1차만 하는 사람들 있죠? 생각은 두 과목이잖아요. 야, 그러니까는 뭐 시간이 많을 것 같잖아요. 문제는 일주일에 두 번 받고는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봐야 해소가 되지.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려도 그게 어디선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지 중간에 쉬어서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학원에 나올 때보다 두 배, 세 배는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은 잊어먹으실 거라고. 이 내용 이상인 것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할 때가 제일 효과적이에요. 누가 자꾸 얘기를 해주니까 반복이죠, 반복.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노파심에 의해서. 그죠? 참 걱정이라는 얘기죠. 이게 기본 문제집을 이게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답하고 해설이 있으니까 아 이게 뭐 혼자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9번에 보시면 그 부동산 공급 곡선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걸 물어봤죠. 1번에 보시면 공급 곡선은 각 임대료 수준에서 생산자가 기꺼이 공급하려 하고 할 수 있는 공급량을 연결한 곡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공급자 가격은요. 공급자가 공급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가격을 얘기를 해요. 근데 수요자 가격은 소비자가 그 재화를 소비하기 위해서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을 나타내요. 그 이상의 가격은 지불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시장에서 제가 그렇게 예를 들어야 되는데 제과점에 가서 여러분들이 빵 하나가 1,000원으로 가격이 매겨져 있죠. 근데 걔를 1,000원을 주고 구입을 한다는 얘기는 그 빵에는 1,000원 이상의 효용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까지는 지불할 의사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빵을 두 개, 세 개 계속 소비하는 양이 늘어나면 포만감이 지나치잖아요. 그럼 더 이상 빵을 먹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빵 하나의 가격이 1,000원이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한 개 이상은 안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 플러스 원 이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에 1,000원이지만 두 개 사면 1,500원입니다. 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끔 유도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2번에 가면 부동산 공급자에는요.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주도 포함이 되죠. 예. 그래서 이 부동산 공급자에게는요. 그 신규로 그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사람도 공급자지만 기존 주택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도 공급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급이라는 거는 우리 그때 수업할 때 설명해 드렸지만 종천동에 만약에 주택이 천 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급이라고 보지 않고 이 중에 매물로 내놓은 애만 공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지어서 분양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이 지역에 뭐가 늘어났는데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여기 시세가 뛰는 거예요. 이게 이걸 조율할 수가 없다고요. 다른 데서 물량을 갖고 와서 이걸 채워줄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지역은 반대로 팔려고 내놓은 매물에 비해서 수요가 적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초과 공급 상황이 되죠. 역시 이것도 조절하기 힘든 거예요. 얘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3번에 보면 단기 공급 곡선이 있죠. 장기 공급 곡선에 비해서 경사도가 완만하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자, 단기하고 장기. 단기는 생산 요소의 이동에 제약이 있는 시기죠. 그러니까 토지와 자본과 노동의 움직임을 쉽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기는 경사도가 급하죠. 가파르다고 얘기하고요. 장기는 완만하다고 그래요. 그건 시험상에서 가끔씩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보면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의 하락이 있죠. 예. 부동산 공급을 증가시킨다고 그러죠. 예.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균형 상태에서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수요는 불변인데 공급만 늘어났다는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표현까지는 여러분 시험에 출제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5번 지문 같은 경우는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부동산 공급량이 있죠. 한계 비용 곡선이 가격 곡선과 일치하는 선에서 결정이 된다고 그러죠. 그거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완전 경쟁 시장의 단기 균형이라는 건요. 요게 가격이자 요게 수요 곡선을 나타내고요. 요렇게 돼 있을 때 요게 한계 비용 곡선이고요. 요 한계 비용 곡선하고 시장 가격이 있죠. 요게 같아지는 점에서 최적 생산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물론 여기에는 요것도 하나 있어요. 평균 비용 곡선이 있죠. 예, 요게 일치하는 점에서 왜냐하면 공급을 늘리게 되면요. 하나 더 추가로 생산할 때 들어가는 한계 비용이 있죠. 얘는 계속 늘어나죠. 그런데 제품 하나를 생산할 때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단위당 생산 원가는 어떻게 돼요?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시장 가격하고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이 돼요. 이 표현까지는 한번 나왔어요. 여러분 시험에. 근데 답으로 유도하진 않았어요. 답으로. 그냥 지문으로.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은 10번에 부동산 공급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타당한 걸 물어봤죠. 자, 그러면 공급법칙 아시죠? 예, 공급법칙은 뭐예요?
아까 우리 수요 법칙 했잖아요. 공급 법칙이라.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예,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관계라고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하는 거죠. 작년 시험에 그걸 반대로 준 거잖아요.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량은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틀리잖아요. 이게 기본이죠.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낸 게 공급 곡선이잖아요.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무슨 길을 갖는다? 예,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갖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는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하고 똑같잖아요. 가격에 의해서 변하는 게 공급량의 변화. 가격 이외의 요인에서 변하는 걸 공급의 변화. 그건 똑같잖아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일단 수요 법칙하고 공급 법칙에 대한 것 있죠? 그래서 그 10번의 1번의 1번 질문 보면 부동산 가격과 공급량은 반비례한다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맞는 건 2번이죠. 예, 부동산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공급하는 목적이 있죠. 일반적으로 이윤 극대화 있는 거예요. 소비자가 소비를 할 때는 효용 극대화에 바탕을 두는 거예요. 그렇죠? 소비자들은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냐면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 있죠. 거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합리적 소비행위라는 것은 효용과 대가 있죠. 그걸 1대1로 교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벌어들인 소득이 천만 원이에요. 그죠? 천만 원인데 차를 사고 싶어요. 그죠? 근데 차 한 대의 가격이 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차 한 대를 천만 원 주고 사면은 다른 재화를 소비할 수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차를 내가 천만 원 주고 샀다고 해서 차에서 주어지는 효용이 있죠. 이게 그 시점에서 한꺼번에 주어지지는 않는다고요. 내가 몇 년간 타고 다니면서 그게 분할해서 지급되겠죠. 그러니까 나도 할부금이 하는 거예요. 그죠? 천만 원짜리를 10개월 할부로. 그러면 100만 원만 주면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900만 원 갖고 다른 재화의 소비를 또 하는 거예요. 걔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얻는 효용의 크기만큼 분할해서 지급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체 내가 소비하는 재화에서 얻어지는 효용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균등해지겠죠. 그 소비를 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거죠. 효용이 같을 때 가격이 싼 걸 더 많이 소비하는 게 그게 대체 효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부동산의 가격 변화 있죠.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공급 곡선의 이동이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가격의 변화는 어디서? 네, 똑같은 거예요. 수요량이 변화하고 무슨 변화가 있어요? 수요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급량의 변화 있죠. 공급량의 변화를 가져다 오는 것도 여기 있는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뭐가 변한 거예요. 공급량이. 이거를 이 곡선 안에서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똑같이 뭐가 변해서. 그렇죠.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이렇게 변화되는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요. 공급의 변화라는 건 뭐겠어요. 그렇죠. 가격 이외 요인이죠. 그러니까 가격 이외의 요인이니까 여기 좌표상에 명시되어 있는 얘가 아니란 얘기죠. 예, 얘가 아닌 얘가 변해서 뭐가 변하는 거예요? 공급량이 변하니까 이 선에서는 변화를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변화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이걸 새로 그려야 되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좌측 또는 우측을 이동했다는 얘기는 가격이 아닌 애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뭐가 변한다? 공급량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은 똑같잖아요. 수요량의 변화나 수요의 변화나 공급량의 변화나 공급이 똑같다는 거죠. 그죠? 이해하시나요? 이거? 표정이 지금은 조금 여유 있는 표정으로 바뀌는 거는 사인이 오간 거죠. 야, 5분만 참으면 돼. 다 끝났어.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표정에 여유가 있는 거죠. 여유가. 그래서 5번에 보면 공급량의 변화란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의 변화에서 공급량이 반한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시면 부동산 공급 및 공급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죠. 예, 그래서 거기 2번에 가면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4번에 보시면 물리적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 그러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토지 가격 변화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응? 자,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을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거를 아까 우리가 부증성 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3번에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 있죠. 거기 의한이라고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건 빼시면 돼요. 잘못 들어간 거니까. 예,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는 공급의 변화로 공급 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나겠죠. 예, 거기 이제 예,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의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예, 이거는 빼버리시면 돼요. 예, 잘못 들어간 거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예, 공급의 변화로. 그러니까 11번 문제의 3번 지문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1번에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가격 변화율은 탄력적일 때 커요? 비탄력적일 때 커요? 비탄력적일 큰 거예요. 오르면 더 오르고 내리면 더 내린다고요. 그죠? 그거는 항상 공식처럼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시험에서 꾸준히 나오고 작년에도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 틀린 거로 그거를 물어봤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예,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한번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번까지 풀이하셨고 예, 13번에 대한 것부터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 관한 이제 균형으로 들어가시게 돼요. 균형. 예. 균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 좀 있고요. 탄력성에 대한 거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한 주에 나가는 분량이 적은 양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많은 양이 나간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습은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까지 풀어온다는 개념보다는 계속 쭉쭉쭉 풀어야 돼요. 어?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했으면은 저기 정책평까지 또 한번 풀어보시고 까지 쭉 풀어보시고 예, 정책까지 만약에 풀기가 부담스러우시면 이 시장론까지라도 풀어보세요. 시장론까지라 예, 타협안을 제시해야죠. 또 정책까지 풀려고 그러면 풀다가 또 너무 많다고 또 포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론까지만 푼다고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틀림없이 우리가 경제론은 끝나고 시장론 초이까지는 갈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시장론까지는 풀어보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시장론 또 초이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정책까지 갈 거라고요. 그럼 정책까지는 또 풀으셔야 되고 우리가 주가 그렇잖아요. 7주 8주 사이에서 이거 마무리 해봐야 돼요. 그죠? 예?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안 되는 거를 물어봐서 좀 해소를 하셔야지 앉으셔가지고 그냥 아 이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그죠? 조금만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네, 그래요. 자,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